사극서 공주님 역할 맡아달라 말 나오게 만든 한복 입은 김혜윤 사진. 인스타그램 하이 윤1110.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김혜윤이 고운 한복 자태를 뽐내 누리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2일 배우 김혜윤은 자신의 SNS에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어 단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김혜윤의 모습이 담겨있다. 매력 포인트인 보조개가 드러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따라 웃게 했다. 인스타그램 하이 윤1110.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서 김혜윤은 한복을 벗고 하얀색의 블라우스를 입어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김혜윤의 하얀 피부와 발그레 한 두볼은 그의 귀여움을 돋보이게 했다. 특히 뼈로 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가 출연하고 있는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 속강에서 캐릭터를 연상케 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뭘 입어도 예쁜 예서, 어머니, 예서는 한복을 입혀야 합니다. 스카이 캐슬 끝나고 사극 한번 하자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JTBC 스카이 캐슬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김혜윤은 소속사 사이더스 HQ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인스타그램 하이 윤1110.